안녕하세요. 시식스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국을 떠나 해외에서 체류하고 있습니다. 관광, 근무, 교육, 혼인 등 목적은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에 체류하는 사람들이 많은 국가는 어디일까요? 일본 총무성 통계국의 자료를 참고해 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한 해당 국가 사람들의 주요 체류 목적도 이들이 발급받은 비자를 통해 같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2022년 12월에 공개된 2022년 6월 체류인원 기준의 1위부터 10위까지입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체류인원 기준 11위부터 20위까지의 국가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10위는 타이완입니다. 2022년 6월 기준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타이완인들은 55,615명이었습니다. 일본에 체류한 타이완인들은 여성이 남성보다 94.2%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요 체류 목적을 보겠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전체 대비 42%를 차지한 영주권자였고, 이어 각종 취업비자를 의미하는 기술, 입문지식, 국제업무, 일본에서 공부하기 위한 유학, 일본인의 배우자, 일본에서 문화활동이나 유학을 하는 자로부터 부양을 받는 배우자나 자녀 등의 가족을 일본에 부르는 비자인 가족체제 순이었습니다. 9위는 태국입니다.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태국인들은 2022년 6월 기준 56,292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성별로 봤을 땐 여성이 압도적이었는데 남성보다 144.7% 더 많았습니다. 비자를 통한 체류 목적을 파악해보겠습니다. 영주권자가 37.6%의 비중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본인의 배우자, 특별한 이유를 고려해 일정기간 체류기간을 지정하여 거주를 인정한 정주자, 외국인 기능실습생인 기능실습 2호나, 그리고 유학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8위는 미국입니다. 2022년 6월 기준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미국인들은 64,617명이었습니다. 이러한 미국인들은 남성 여성보다 일본에 더 많이 체류했는데 남성이 111% 비중이 컸습니다. 미국인들의 일본 체류 목적은 어떠할까요? 영주권자가 29.5%를 차지하며 주된 체류 목적으로 지목됐고, 이어 일본인과 결혼한 일본인의 배우자, 취업비자인 기술, 입문지식, 국제업무, 일본의 초중고부터 각종 교육기관에서 어학교육을 담당하는 교육, 15일, 30일, 90일 단위인 단기체제의 친족 방문, 일본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유학 순이었습니다. 7위는 인도네시아입니다. 2022년 6월 기준 인도네시아인들은 일본에 84,551명이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남성의 체류 인원이 여성보다 더 많았는데 비중의 차이는 남성이 91.4%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인도네시아인들의 체류 목적을 보겠습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기능실습의 목적을 지니고 있었는데 기능실습 1호 나가 20.3%의 비중을 보였습니다. 기능실습 2호 나가 두 번째로 많았고, 이어 일본의 영주 허가를 받은 영주권자, 기능실습 3호 나, 유학생을 의미하는 유학이 인도네시아인들의 주된 체류 목적이었습니다. 6위는 네팔입니다. 2022년 6월 기준 네팔인들은 일본에 126,429명이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29.7% 더 많이 체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팔인들의 체류 목적을 보겠습니다. 네팔인들은 일본에서 유학하거나 문화활동을 하는 자로부터 부양을 받는 가족들의 체제를 의미하는 가족체제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30%의 비중이었습니다. 이어 많은 비중을 보인 체류 자격은 유학이었고, 취업비자인 기술, 입문지식, 국제업무, 마찬가지로 취업과 관련한 기능비자, 영주권자가 줄을 이뤘습니다. 5위는 브라질입니다.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브라질인들은 2022년 6월 기준 207,456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17.4% 더 많았습니다. 만만찮은 브라질인들이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데 이들의 일본 내 커뮤니티는 상당한 수준입니다. 19세기 중반 브라질에서 노예무역이 폐지됨에 따라 노동력이 필요해져 20세기 초에 많은 일본인들이 브라질로 이주했는데 그들의 후손들이 일본으로 돌아오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입니다. 브라질인들의 일본 체류 목적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주권자가 절반을 상회한 54.7%의 비중을 보였고, 이어 특별한 이유를 고려해 일정기간 머무를 수 있는 정주자, 일본인의 자녀,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를 의미하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등의 비자, 그리고 일본인의 배우자가 체류 목적에 상위 랭크됐습니다. 4위는 필리핀입니다. 상당히 많은 필리핀인들이 일본에 체류하고 있었는데 2022년 6월 기준 297,262명이었습니다. 일본에 필리핀인들이 많은 이유는 과거 일본의 호황기 당시 많이 이주해온 것에 더해
1990년 일본이 시행한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 개정에 따라 많은 일본계 필리핀인과 기능 실습생이 이주해온 게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성별에 따른 구분을 해보면 여성이 압도적인 차이를 보였는데 여성은 남성보다 125.4% 더 많이 체류했습니다. 필리핀인들의 체류 목적은 어떠할까요? 45.9%의 비중을 보인 영주권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외 일정 기간 체류하는 정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기능 실습생인 기능 실습 2호 나와 기능 실습 3호 나 순으로 체류 비자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위는 한국입니다. 영상 내 국가 중에서 가장 가까운 지리적 위치를 지닌 한국은 2022년 6월 기준 41만 5,911명이 일본에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16.7% 더 많았습니다. 한국인의 체류 목적을 보겠습니다. 다른 국가와 다르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특별 영주권자였습니다. 이는 과거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던 한국인들에게 부여한 자격으로 일정 조건을 갖춘 자손들에게도 같은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이들이 26만 3,827명으로 전체 대비 63.4%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 영주권자, 취업비자인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일본 내에서의 유학, 일본인의 배우자 순으로 한국인의 체류 목적이 확인됐습니다. 2위는 베트남입니다. 2022년 6월 기준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베트남인들은 48만 6,521명이었습니다. 베트남은 2020년 처음으로 한국을 추월해 2위에 올랐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베트남인들은 남성이 여성보다 다소 많았는데 남성은 여성보다 24.6% 차이를 보였습니다. 베트남인들의 체류 목적은 어떠할까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취업과 관련이 있는 기능 실습이었습니다. 기능 실습 2호 나가 이에 해당했는데 19.8%의 비중이었습니다. 이어 취업비자로 요약할 수 있는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가 뒤를 이었고 기능 실습 1호, 기능 실습 1호 나, 그리고 학업을 위해 체류하고 있는 유학 순으로 체류 목적이 확인됐습니다. 1위는 중국입니다. 2022년 6월 기준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들은 75만 153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들의 성별을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17.3% 더 많았습니다. 한편 코로나 이후 최근 부유한 중국인들이 중국을 떠나 일본으로 이주하려고 부동산 구매를 문의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중국인들의 일본 체류 목적을 보겠습니다. 영주권자가 40.6%로 가장 많은 비중을 보였습니다. 그 뒤를 유학이 10만 명을 상회하는 규모를 보였고 취업비자인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가족체제, 일정기간 체류하는 정주자가 주요 체류 목적으로 꼽혔습니다.